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경기도민 오디션을 통해 세 곡이 추려졌고,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로 최종 한 곡을 뽑게 됩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민 오디션 현장.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작곡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84곡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친 10곡이 도민 평가단 앞에 공개됐습니다. 2차 도민 참여 오디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3명의 전문가와 40명의 경기도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한테 불려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민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2차 도민 오디션을 통과한 3곡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도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노래는 편곡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사와 작곡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